안녕하십니까. 푸카우드 비뇨기과 부진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기부전에는 크게 세 가지 치료가 있어요. 약물치료, 주사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인데요. 트리믹스는 그 중간 단계인 주사제 치료입니다. 세 가지가 섞였다고 해서 트리믹스인데요. 알프로스타딜, 파파베린하고 프로스타글란딘 세 가지 성분인데 세 가지 성분 다 혈관 확장제입니다. 혈관 확장제를 직접 음경에 주입함으로써 발기를 잘 되도록 도와주는 약물입니다. 트리믹스나 비아그라 둘 다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트리믹스가 비아그라보다 더 세기 때문에 비아그라에 먹고 효과가 없거나 발기부전약의 부작용 때문에 약을 복용 못하신 분들한테 주사제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트리믹스 같은 경우에는 주입 후 15분에서 20분 후부터 이제 약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약 효과는 보통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반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1시간 반을 넘어서 3시간 이상 지속됐을 경우에는 해독제를 주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인 음경 괴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리믹스는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3번 정도가 안전선이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간혹 주사를 주입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면체 제대로 안 넣거나 주사기 바늘 너무 피부와 접촉되지 않고 주입할 경우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날 시도하셔야 됩니다. 24시간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리믹스가 이제 사용하는 용량 범위가 있습니다. 트리믹스 같은 경우는 0.1에서 0.5가 안전한 범위인데요. 최고 용량이 아닌 주사를 좀 약하게 했을 경우엔 같이 복용하셔도 되는데 그것보다도 적정량의 주사를 처방받고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발기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사가 아닀 먹는 약,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도 충분한 효과를 봅니다. 그러나 당뇨나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약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주사를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염증에 취약하고요. 심혈관계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스피린이나 프라빅스 같이 항응고제,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주사 부위에. 그래서 환자한테 반드시 깨끗이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고 주사 놓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있어서 아스피린이나 프라빅스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사 놓는 데 압박을 한 2분 정도 하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멍이 들 수가 있어요. 멍 든다고 생각하면 뭐 50원짜리 동전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응고제 드신 분들은 멍이 얼마나 크게 나면 성기 전체가 다 시커멓게 변할 정도로 출혈량이 많아요.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주사를 놓고 나서 지혈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트리믹스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음경 섬유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한 곳에만 계속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좌우 살짝 앞에 뒤에 해가지고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약 자체에 내성이 생기는 것보다는 기저질환이 더 악화돼서 발기부전이 더 심해지는 거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혈압이나 혈당을 잘 꾸준히 관리했을 경우에는 같은 용량으로 4년 내지 5년 정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조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지어 6개월, 7개월만 해도 용량을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약에 내성이 생겼다고 하기보다는 몸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리믹스 내성 생길 걸 걱정한 것보다는 그 기저질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자주 하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주일에 3번, 4번 하고 트리믹스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왜 트리믹스 맞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사람 있습니다. 선천성 당뇨병을 앓고 태어나신 분들은 30살이라도 당뇨 앓은 게 30년이기 때문에 발기불름, 발기부전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일주일에 3번이나 4번까지는 큰 문제 없다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이상했을 경우에는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한번 놓고 무섭고 주사기에 대한 공포가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약은 안 되고 이제 주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사가 무서우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성관계를 안 하거나 수술로 하거나 선택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성관계 포기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주사기에 무서우신 분들은 바로 수술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루는 노화의 한 단계예요. 나이 들면 들수록 조루가 생겨요.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트리믹스를 넣어가지고 조루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트리믹스로 조루를 해결하느냐 하면은 아까 설명했듯이 트리믹스를 주입을 하게 되면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반까지 발기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조루 있으신 분들이 사정을 해도 발기가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사정하고 나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조루가 치료됐다기보다도 그냥 발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성관계를 계속 하는 겁니다. 트리믹스는 이제 성기에다 직접 약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공포 때문에 요걸 성관계를 포기하셨다고 하면은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계속 사용하고요. 재방문 횟수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근처에 있는 비뇨기과를 방문하셔서 선생님한테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